집 간다고 집이 없는데 네. 딴 데 집이 여기 뿐이 없는데 우리 집 간다고 혼자 나간 거예요 그냥 집에 나. 있다가 집에서 나간 거예요? 예 네, 그냥 눈 깜짝하세요 금방 없어져요 그냥 항상 붙어있어요 전에도 그제 갔지만 오류역 가셨던 거 기억나세요? 몰라요 그때 그건 기억이 안 나시고? 네 파차서 간 거랑 엄청 쳤어요 나 지가 근데 양말도 안 신고 난방을 입고 그러고서는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다 이러고 떠오르고 있어요 그냥 쳐가지고 그냥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그냥. 지금 이제 나가자마자 안 나와요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아내 남편은 마음이 아픕니다 50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내 뒷바라지 엄마서는 그렇다고 싫다는 걸 어떻게 거기로 보내갔어요 그쪽에 나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24시간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편 재상씨 아내가 아픈 후 집안일도 모두 남편의 몫이 되었는데요 이젠 제법 집안 살림이 익숙해졌답니다 식단도 치매에 좋은 것만 찾아서 준비한다는데요 카레밥이에요 이게 치매에 좋대요 카레밥이 아 그게 카레밥을 먹는 거예요 아 강황 넣어가지고 네. 뇌신경 세포 재생에 강황이 도움이 된다는군요 걷는 것만큼이나 식사하는 것도 영숙 씨에겐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젓가락질을 왜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? 옛날에는 잘했는데요. 지금 네. 이렇게 이제 아프고 쓰러지고 나서 이게 손이 힘이 없어요. 손발에. 아, 그래서 떨어뜨려요. 그럼 뭐 작업 못 떨어뜨려요. 젓갈질에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는 밥을 반이나 남긴 영숙 씨 식사량이 점점 줄어 걱정입니다. 인터넷 찾아보고 그냥 하는데 잘 안 돼요. 그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쪽에 보면 밥을 이제 잘 안 먹어요. 그게 밥 맛이 없, 반찬이 맛이 없으니까는 그럴 적엔 조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잘해야지 생각이 나고 그래요.